쌤. 어떤 쌤 부르는 거예요? 아, 심쌤, 심쌤. 아, 여기는 제가 사실 요새 김치를 담그니까 또 관심이. 방송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너무 사심을 채워요. 아니, 와서 아, 사적인 네. 여행이잖아요. 아~ 사적인 아니, 여행이잖아요. 방송을 그냥 방송을 해야지. 왜 이렇게 아유. 이 가라앉았어요, 자가. 아니, 매회 그래, 매회. 가는 데만도 뭘 사는데 요새 온기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울산이 온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전국의 온기의 절반. 이곳에서 아, 그 정도예요? 들어오면서도 뭐 항아리들이 뭐 난리잖아요, 그렇죠? 의상보다 볼 게 진짜 많아요. 되게 시원하다. 아, 스탑! 어, 여기 뭐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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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화장실 인분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분 항아리란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네. 옛날 저희 어린 시절에 쓰던 말은 똥독이라고. 흙 이렇게 땅 파서 독을 묻어두는 거죠. 아~ 그 인분은 거기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말 그대로 농사 지을 때 그 인분 쓴 거예요. 그치. 중세 생산력의 발전은 비료의 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싸던 걸 잘 모아서 숙성을 시켜서 이제 쫙 뿌리게 되니까 이제 막 벼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자라게 되고. 옹기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켰을 때부터. 그냥 옛날부터 전 지구적 쓴 거죠. 호주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어때요? 호주도 옹기는 있지만 옹기라는 표현은 안 하겠죠? 죄송하지만 호주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건 뭐예요? 여기 재밌어요. 어, 기네스 세계 기록. 아, 이거 봐. 기네스 아니, 인증 최대 옹기예요. 80kg짜리 쌀 한 가마가 네. 46개가 들어간다. 46개가 여기 들어간다고? 막걸리 1500통. 1500통? 엄청나죠. 쌀은 한 380몇 킬로, 아 3800, 3800 정도. 네. 벌써 계산하신 거예요? 저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 저 수학은 좀 약해가지고 좀 오래 걸렸을 뿐이에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재밌어 생각보다. 우와, 여기 온기가 되게 다양하고 되게 어 이게 술 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독에 빠진다는 게 이런 독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재떨이도 있다. 재떨이도 있다. 어 부황단지 뭔 줄 알아요? 부황 뜬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살이 푹 올라서 부황 뜬다고 하잖아요. 그 부황단지가 그 부황단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콩나물 시로 옛날 우리 할머니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집에서 했는데. 뭐 빻는 거. 그거 그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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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 거. 먹을 때 깨가 뭐, 이렇게. 그 밀가루도 그렇고. 저거 재밌지 않아요, 저거요? 저거? 삼겹 오가리 저거? 저 밑에다가는 고추장이나 꿀단지 같은 걸 담아준대요. 그러면 향이 좋으니까 벌레들이 막 모이니까 벌레들을 죽이려고 저 위에 이렇게 약간 삼겹으로 돼 있죠. 거기다가 물을 넣는데요. 그럼 이제 벌레들이 냄새 맡고 왔다가 거기서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 이뻐요. 양념 3단지, 그러니까. 양념 세 가지를 넣어놨던. 이 주전자, 옛날 약탕기랑. 멋있다. 엄청나게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 아니, 가마가. 와. 오, 가마 한두 개도 이게 아니야? 이게 다 가마예요. 이거 그렇죠? 이게 가마야. 이게 가마야. 오름 가마. 오름 네. 아 이게 오름 가마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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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작업 중이세요? 예.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장독. 장독. 간장, 된장, 고추장 네. 담는. 이 작업을 하신 지가 몇 년이에요? 아, 제가 16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지금 올해 만 81 그래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한 60년 이상 하신 거예요? 60년 넘었지. 그럼 선생님, 그 울산에 왜 이렇게 온기가 많이. 우리 고향은 경북 영덕인데 거기서 온기가 유명해서요. 그런데 부산까지, 우리 팔로는 부산입니다, 그제? 부산까지 가다 보니 너무 파소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중간에 목이라 이거. 아, 그래서 울산이. 근데 온기가
숨 쉬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옹기 밥그릇은 숨을 쉬게 되면 밥풀이 잘 안 붙습니다. 아, 그래요? 백자 밥그릇에 밥을 네. 담으면 보면 붙어요. 그래요? 옹기는 안 그래요. 희한하다. 붓기는 붙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중에 제일 근질이 좋은 게 샘 해밍턴 씨거든요. 예. 한번 샘 씨가 모래도 한번.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옛날 빨래도 살살 뜯으면 풀리지. 때도 잘 가고. 이게 그게 모든 원리는. 한번 저희 망가뜨리지 말고 한번. 아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키시면. 돌리면서 살짝. 돌려야지. 한쪽 발은 돌리고. 반대로. 반대로.